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대전시설공단 무지개복지센터. 지난 2011년에 문을 열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의 일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곳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취재 박현수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무지개복지센터. 지난 2011년 4월에 개관한 이곳은 전국 최초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지활 시설로 복사용지와 화장지 등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자활시설입니다. 저희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 ISO 9001 인증 획득, 그리고 핫섭 인증을 받아서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 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생산품으로는 복사용지와 화장지류 그리고 제과 제빵입니다. 품질 좋은 복사용지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은 절단된 재질을 모아 차곡차곡 박스에 담습니다. 깔끔하게 포장 과정을 마친 생산품을 보며 근로자들은 스스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일을 해도 재밌고 막 애들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따를 것도 있고 따르라요. 많이 따르고 그래서 힘든 건 없어요. 재밌어요. 여기서 일단 일을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나가서 여기 제방 쪽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 근로자들은 2년 동안 근무하며 최저임금이 아닌 대전시 생활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9,036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4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새로운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 장애인이라는 그런 집단에서 같이 일한다는 게, 내가 그제는 장애인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장애인이 됐고,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니까 뭔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 나도 이런 데도 일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 너무 좋은 직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지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따뜻한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잘 해나갈 수 있게끔 바로 이렇게 이제 잘 안내를 해주시니까 너무 일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개관 첫해 매출 5억 원으로 시작한 무지개복지센터는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에는 18억 1,400만 원의 매출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센터 생활을 마친 근로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6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 50% 정도, 35명 정도가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탈락된, 기업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직원들도 저희가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사나 직업능력 개발하는 거 협조해서 재훈련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알선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해서 사회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 근로자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생산품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매일 생산되는 물품은 시청이나 구청, 교육청 등 대전 지역 공공기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공기관별 구매 실적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대전시의 구매 비율은 0.49%로 1.41을 기록한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애인의 꿈과 희망의 일터로 자리매김한 무지개 복지센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아를 돕기 위해 지방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